자, 이게 바로 주역의 8개론이에요. 자, 두 번째 구성학의 기본이 되는, 즉 풍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숫자를 보니까요, 이 수, 야, 이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수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 몇 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또 어디서 만나자. 그 공간, 방향. 이 또한 세상을 지키는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선천수와 후천수를 합친 복합정위도라는 거예요. 그 복합정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과 삼남삼녀가 딱 들어가고요. 그게 바로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그게 바로 가상학과 양택삼녀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수리학을 봐볼까요? 하나는 선천수다. 또 하나는 후천수다. 아, 숫자도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구나. 자, 선천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애초에 태어난 수, 생수. 그 다음에 이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성자, 성수. 자, 그러면 선천수는 뭐냐면 1, 2, 3, 4, 5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람은요. 가장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물질이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 관계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 조건이다. 그래서 1, 이 숫자는 물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요, 활용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데워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불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데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스프링은 마치 나무처럼 축축 올라가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띠는 생수의 숫자가 3이다. 그리고 목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열매의 결실을 만듭니다. 그 결실이 단단하죠. 마치 금처럼. 견고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금의 기운을 띠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1, 2, 3, 4를 중간에서 보이진 않지만 잘 이어지게 만드는 것을 숫자의 가운데 5, 이걸 바로 토의 기운이라고 해요. 자, 마치 나무의 상징은 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갑자기 바뀌나요? 아니죠. 봄의 기운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름의 기운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 확연한 여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물이 없게끔 계절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 토예요. 그래서 토는 각각의 계절에 다 있다. 그래서 중앙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은 수의 기운을 지녔고 4는 금의 기운을 지녔다. 이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젠 성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앙토 5를 다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 7, 8, 9, 10이 되죠. 그래서 1과 6, 생수와 성수는 수의 기운을 지녔다. 2 더하기 5는 7이 되겠죠. 2, 7, 화. 3 더하기 5는 8이 되겠죠. 3, 8, 목. 4 더하기 5는 9가 되겠죠. 4, 9, 금이요. 그리고 5 더하기 5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50도다. 정리해볼까요? 16수. 따라하십시오. 16수. 27 화. 38 목. 49 금. 50도. 이것을 바로 선천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천수를 토대로 이제는 후천수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선천의 기운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후천에서
변화무쌍하게 살아가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후천수도 확실한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법칙? 공간 속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이제부터 계속 보게 될 구궁도. 아홉 개의 궁이 있다. 집이 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자를 쓰는 거죠. 구궁도. 여기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과 6이 여기에 옵니다. 2와 7이 여기에 오고요. 3과 8이 여기에 오고 4와 9가 여기에 옵니다. 5는 어디로 갈까요? 5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5, 6, 7, 8, 9, 1, 2, 3, 4. 이것을 손바닥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수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이게 소지손가락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가 여기 들어가 있죠? 6, 7, 8, 9, 1, 2, 3, 4. 자, 한번 봐볼게요. 손입니다. 그러면 요게 5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안 써요. 엄지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5, 6, 7, 8, 9, 1, 2, 3, 4. 다시 한번. 5, 6, 7, 8, 9, 1, 2, 3,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 여러분들 듣다 보면요. 이것은 이젠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습 차원으로 제가 미래하는 겁니다. 5, 6, 7, 8, 9, 1, 2, 3, 4.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무렇게나 배당이 된 것이 아니라 16수가 이렇게 배당이 됐고요. 27화가 이쪽으로 됐어요. 그리고 38목이 이쪽으로 됐고요. 그리고 49금이 이쪽으로 배당이 됐고 중궁에 5라는 것이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수의 공간이에요. 즉 선천수의 개념이 후천의 공간 속에 들어왔는데 변화무쌍해요. 정신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합을 봐볼까요? 여러분들 더해보십시오. 2 더하기 7 더하기 6, 15죠. 9 더하기 5 더하기 1, 15입니다. 4 더하기 3 더하기 8, 15예요. 오? 옆으로 가볼게요. 4, 9, 2, 3, 5, 7, 5, 2, 8, 1, 6, 이야! 더 남았어요. 2, 5, 8, 마지막 4, 5, 6. 와우! 이것을 바로 마방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후천의 숫자도 자연이 주는 일정한 법칙과 질서 하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토대로 인생을 마치 일기예보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을 바로 구성학이라고 하고 그 구성학을 토대로 양택풍수를 풀어낸 학문이 바로 형공풍수 그리고 가상학과 양택삼묘라는 것입니다. 자, 기왕에 욕심 한번 내보죠. 이 구궁도를 통해서 고유 명사들이 나오는데요. 구궁에는 이름이 다 배당이 됩니다. 어떤 이름이 배당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주역의 8개론 배웠죠? 그때 일, 건, 천, 팔, 곤, 지. 그때 그 궁의 이름이 배당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요. 숫자를 여기다 써볼게요. 5, 6, 7, 8, 9, 1, 2, 3, 4예요. 6에 해당하는 궁의 이름이 건궁이다. 건. 그리고 2에 해당하는 이름이 곤궁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자, 그리고 3에 해당하는 이 궁에는 진궁이다. 장남을 뜻해요. 장남, 진궁. 자, 장남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장녀도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가 있는 궁입니다. 손궁이다. 자, 이제 차남이 어디 있을까요? 일에 있습니다. 구덩이, 감궁이다. 그럼 이제 차녀도 나와야 되겠죠? 리궁이다. 자, 이제 막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간궁이다. 그럼 이제 막내딸 남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태궁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운데서 주관하는 중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좀 전에 선천수와 후천수의 복합정위도 5, 6, 7, 8, 9, 1, 2, 3, 4 어느 쪽으로 더해도 다 15라는 일정한 법칙의 자연의 기운이 들어간 궁. 이걸 구궁도, 아홉 개의 궁이다. 각 궁에는 이름이 배당이 되는데 6의 숫자는 건궁이에요. 아버지다. 2의 숫자는 공궁이요. 어머니고. 3의 숫자는 장남이요, 진궁이요. 4의 숫자는 장녀, 손궁이고. 1의 숫자는 감궁, 차남이고. 9의 숫자는 리궁, 차녀고. 8의 숫자는 단궁, 막내 아들이고. 7의 숫자는 태궁, 막내 딸이다. 이 모든 것을 가운데에서 주관하는 중궁이 5의 숫자로 배당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하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